얼마 전 강력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조만간 임대차 3법과 종부세 인상, 취득세 인상 등의 법 시행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현재 수도권의 법원 경매 시장은 어떨까요? 지난주 낙찰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 그리고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중과하거나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사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고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하시던 분들은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서 당장 투자할 것보다는 팔수 있는 것은 팔고 수도권 시장을 더 지켜보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죠. 법인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곳, 지방의 미래 가치가 작다고 생각하는 물건부터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한 개만 가져야 한다면 더 좋은 지역에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사람 심리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중에 모닝, 스파크, 벤츠 E클래스 이렇게 세 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무조건 한 대만 남기고 팔아라. 그러면 당연히 모닝과 스파크를 팔겠죠. 그렇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투자자의 발목을 움켜쥐었으니까 입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투자자 물건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까지의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한 걸까요? 7월 16일에 낙찰된 광명시 하암동의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아파트 낙찰 결과입니다. 감정가는 8억 5,100만 원, 한번 유찰된 후에 감정가의 99%인 8억 3,895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24명이나 입찰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다주택자와 법인 투자자들은 쉽사리 아파트를 낙찰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찰한 것은 그만큼 실제 본인이 살 집을 경매를 통해서 구하려는 실수요자가 많다는 반증이 됩니다. 이 경매 물건을 저렴하게 받은 건지 아니면 비싸게 받은 건지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을 조회해보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보합이거나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실거래가를 낙찰가와 비교해보시면 되고요.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수도권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 매도자 우위 시장인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물로 나와 있는 거래 가능한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가를 비교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간단하니까 어렵지 않게 직접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매 정보에서 전용 면적이 84.975로 나와 있는데 여기 표시되는 것은요,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건물의 전용 면적이죠. 실제 사용 가능한 실내 면적이요. 보통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라면 공급 면적 32평형에서 34평형의 아파트가 됩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비슷한 33평형대 아파트 타입이 3개가 있는데요. 우선 경매 물건의 감정 평가서를 한번 보시면 3베이 타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양쪽에 방 2개와 거실 하나가 있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아파트를 찾아보면 전용 84제곱미터인 물건은 109A, 109B, 110C 세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평면도와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이 경매 물건은 공급 면적 109제곱미터의 A타입 물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전체 면적에서 109A제곱미터를 선택하면 해당 물건의 매매 시세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격순을 선택해서 낮은 가격순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렬시켜 보면 경매 물건과 동일한 평형, 동일한 타입의 가장 저렴한 물건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매 나와 있는 물건과 같은 3층의 물건이요. 9억 4천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같은 동의의 7층 물건은 10억 7천만 원의 매매 물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고요. 2018년 11월 29일 은행의 근저당권 이후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이 근저당권 이후로 상당히 많은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낙찰자와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6월 4일을 기준으로 관리비 미납도 많지 않은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입찰을 하시려면 직접 관리소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권리상 하자가 없는 경매 물건을 같은 타입 일반 매매 물건인 9억 4천만 원에 비해 약 1억 1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현장 조사까지 해본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상 자료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규제 이후에도 생각보다 많은 실거주자분들이 수도권에서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의 49평형 한신 한진아파트 경매 결과입니다.
6월 8일 7억 9천만 원의 감정가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책 발표 후인 7월 13일에는 17분이 경합을 해서 8억 2,886만 원, 거의 8억 3천만 원인데 감정가 대비 105%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차라리 한달 전에 7억 9천만 원에 감정가에 낙찰 받았더라면 4천만 원 정도 많이 아낄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매는 최초에는 감정 가격을 100%로 진행이 되니까 시세랑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해요. 감정 가격 100%의 경매가 진행된다 이러면 의뢰이 비싸려니 하고 시세 분석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한번 유찰되면 그때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번 유찰된 후에는 감정가보다 20에서 30% 정도 저감된 가격에 진행되기 때문에 100%의 경매 진행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낙찰가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1회 유찰된 최저가인 6억 3,200만 원 가까이 던져보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시는 실거주자 분들이라면 이전 차수를 넘겨서 입찰가를 높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처음 매각 기일 이후에 6.17 부동산 대책과 22번째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죠. 이 대책이 현실화되면 서울 내에는 공급 물량이 없고 매물이 더 줄어들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해서 높은 가격을 썼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물건도 광명시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직접 거주하고 2018년 11월 근저당권 이후로 모든 권리가 말소돼서 권리 분석상 큰 하자가 없는 물건이에요. 이 한신 한진 아파트는요, 임대 아파트를 포함해서 약 4,500세대로 매머드 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정남향이 거의 없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삼성중학교 근처 정문 쪽에 남동향동들이 선호도가 높고 정동향이나 남서향은 그에 비해 선호도가 약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동일 평형대 비슷한 향에 8억 5천만 원 물건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물건과는 다르게 낙찰가와 약 2천만 원 정도 차이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죠. 그런데 1등만 너무 높게 쓴거 아닌가 해서 2등 금액을 체크해 보면 2등 또한 8억 1,400만 원으로 높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수요자분들은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적어낸 것일까요? 현재 시장에서는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 낙찰받았다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법원 경매는 매매 거래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자금 조달 계획서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을 때 3억 원 이상의 거래 시 제출을 해야 되죠. 또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9월부터는 전 규제 지역 내에서 거래 금액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고요. 항목별 증빙 자료 또한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내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분명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경매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보통 개발 예정지에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해요. 그런데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의 삼성, 청담, 대치, 잠실동과 용산 정비창 일대가 지정되었죠. 이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실제 영업을 할 목적이 아니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요, 허가 없이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로 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경매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실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많다는 거죠. 조만간 임대차 3법, 즉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입법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10년 계약갱신 청구권처럼 주택도 현재 살고 계신 임차인에게 2년 더 계약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소급해주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갱신되는 계약도 포함을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임대차 3법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갱신 계약도 적용이 된다면 지금 저렴하게 살고 있는 임차인을 앞으로 2년 동안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살고 계신 임차인들한테는 기득권이 생기게 되고요. 새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분 혹은 매매로 본인이 살 빈집을 구하는 분들이 더욱 집을 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를 예로 들면
임대 기간이 길게 남아있는 매매 물건은 입주가 바로 가능한 물건에 비해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더 싸게 내놔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임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물건들은 무주택자나 6개월 내 입주할 수 있는 1주택자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입주 가능한 매매, 전세, 월세 물건들은 많은 신혼부부들이 보고 서둘러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 물건 중에서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이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경매 진행 과정에서 배당받으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들은요. 낙찰 받고 나서 낙찰자가 실제 입주가 가능하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의 공급 물량은 더욱 줄어드는데요. 규제가 아무리 세게 나온다 한들 수도권의 가격은 지속 상승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하셨거나 큰 집, 좋은 입지로 갈아타게 하실 예정이시라면 올해 내로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경매 물건을 잡거나 아니면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매매 시장에 내놓는 저렴한 물건을 잘 찾아서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청약 당첨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당첨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이라면 현재 법인과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더 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 지방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2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에 경매 시장에 대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